그래서 계속 답답하다? 뭔가 막 터질 것 같다? 뭐 막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감정이 드니까 참으려고 하니까 계속 물어뜯고 펜으로 긋고 이런 행동들을 했더라고요. 아, 이제 이걸로 됐어.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느낌? 저한테 자해는 좀 징벌적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거야. 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좀 특집 방송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자해입니다. 어쩌면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자해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바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자해 행동을 이제 직접 경험한 당사자는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촬영을 앞두고 저희 채널을 통해서 좀 공고를 드리게 됐었죠. 자해를 해보셨던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께서 저희 채널에 나와서 이런 경험들을 나눠주실 의향이 있다면은 지원을 해달라라고 저희가 공고를 올렸는데요. 결과가 어땠나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셔서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떤 분을 모셔야 되나를 놓고 저희끼리도 좀 힘든 결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저희에게 이제 답장을 받지 못하신, 그래서 오늘 이제 출연은 못하신 자신의 사연을 정말 성심성의껏 보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보고 계신 분들도 잠시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나와서 정말 자신의 가장 힘들고 어두웠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면은 되게 신경 쓰일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시고, 게다가 오늘 이제 모신 분들은 과거의 자해 행동을 현재는 극복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는 점 같이 명심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두분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9학번으로 아직 대학 다니고 있는 만 23살 우예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산에서 온 이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고를 보고 지원하시는데,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 받으셨을 때 나오는 거 결정하는 게 괜찮으셨어요? 좀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리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또 자해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참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보자마자, 내가 지원을 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지원 메일을 작성을 했고요. 연락을 안 주실 수도 있겠지 하고 넘겼는데 연락이 와서 너무 반갑게 메일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을 대하는 직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좀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뇌부자들에 나와서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다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조금 걱정을 많이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변화했고 지금은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주신 점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조금 긴장을 푸는 의미로 간단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예상하시겠지만 저희 내부자들은 좀 즐겨 보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전공이 이렇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보는 편이에요. 모든 영상을 다 봤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영상들이 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구독하시는 채널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채널은 네, 당연히. 당연히 되게 유익한 콘텐츠가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실 정신과 의사들만 모여있는 영상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자들이 그런 점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의 키워드 자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일단 두 분이 자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자해 경험 어떻게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저는 16살 때 처음 자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정확히 왜 하게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미 자해라는 건 알고 있었고, 알면서 한 거였어요. 그 행위 이전에
부모님께 혼나거나 하면은 막 밥을 굽는다던가 겨울에 추운 베란다에 나가 있는다던가 머리카락을 뽑는다던가 뭐 이런 류의 행위는 막 했었거든요. 다 큰 틀에선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는 행위였네요. 네. 그래서 이게 자해였다는 거는 성인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중3 때 기억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좀 시작이 됐어요? 저는 커터칼로 손목을 긋는 자해를 주로 했어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렇죠. 흔하다면 가장 흔한 자해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시 아마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나 봐요. 좀 어떤 스트레스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하고 제가 되게 밀착되어 있는 편이었어요. 부모님이 간섭이 좀 심하셨고 제 방에는 문이 없었어요.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고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친구였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에서 방출당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아무도 없는 상태였고 그 친구들 없으면은 저는 친구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반에서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친구도 없고 부모님은 간섭하고 갈등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집 안팎으로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군요. 보통 그 나이 때 이제 스트레스 양대 산맥이잖아요. 집안과 학교. 근데 둘 다 동시에 오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때가 인생에서 너무 암울해서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코너에 몰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좀 의지하기도 좀 어렵고. 그럼 학교에서 이런 어려움을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으셨을까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친구들하고 멀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너가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봐라. 너가 뭘 잘못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 말씀대로 해봤거든요. 친구들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는데 다들 대답을 회피하고 그냥 저를 좀 조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상처만 받았어요. 어른과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분명히 다르니까 그 상황에서 왜 자해로 이어졌을지 그리고 또 하고 나서 어떤 감정이 있었을지는 일단은 민지 씨 얘기 듣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자해를 했던 거는 제가 이미 중학생 때 했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손을 물어 뜯는다든지 이렇게 뭐 손톱을 계속 물어 뜯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팔을 문다든지 주로 물었어요. 계속 깨무는 행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전학을 갔었는데 전학 이후로 학교에 친구가 없었어요. 전학 간 첫날 이유를 모르겠는 따돌림이 시작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는 상태로 중학교까지 올라갔는데 중학교도 비슷한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학교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따돌림을 당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따돌림을 당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일어나는 변화를 좀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답답하다, 뭔가 막 터질 것 같다, 막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감정이 드니까 이걸 수업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참으려고 하니까 계속 물어뜯고 이제 펜으로 긋고 이런 행동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물고 계속 버티는 게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힘드셨겠네요. 참 이 학교에서의 문제를 어떤 주변에 알리고 좀 도움을 요청하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저는 알리질 못했어요. 부모님한테는 지금까지 얘기를 못 드렸고 지금도? 네. 지금까지 얘기를 못 드렸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실 제 편이라고 느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소아청소년 진료를 보시잖아요. 네네. 네. 그 지금 두 분 다 어쨌든 중학생 때 시작이 됐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진료를 보면 좀 어때요? 그 나이대가 많이 시작되는 때인가요? 중학교라는 그 시기가 우리가 뭐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몸은 훌쩍 커서 쓸 수 있는 힘들은 세졌는데 뭔가 이거를 아직 조절할 만한 뇌의 기능들은 성숙하지 못한 시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런 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정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한 명의 약자를 잡아가지고 그 아이를 타겟으로 코너로 몰아놓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참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에 당연히 뭐 피해자는 당연히 잘못이 없죠. 당연히 잘못이 없지만 특히나 전학 온 첫날 따돌림하는 거는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고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지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좀 알리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도 얘기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뭔가 좀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큰 이유는 없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도 바쁘시고 중학생 때는 학원 마치고 집에 가면 12시 이렇게 됐어서 사실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고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학교에서 사고를 조금 치고 다니는 학생이었어가지고 오빠 일로도 아무래도 바쁜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심리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까지 짐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들고 참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눌러서 참는 식으로 대처하시는 아이들도 많이 보게 되고 이게 성인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계속 눌러서 참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민지 씨는 그럼 저희 사연 주신 걸 보면 이렇게 학생 때 혼자서 이제 깨물고 좀 뜯고 무딘 물건으로 긋는 느낌 이런 걸 내시다가 본격적으로 좀 더 위험한 자행동으로 들어간 거는 20대 초반에 있었던 행동들이고 졸업하기 직전에 직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였지만 공연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 직장에 생활을 했는데 이제 늦게 퇴근이 되고 점심때 일어나서 나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됐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하고도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 수업을 마치고 나면 출근해야 되고 출근해서 퇴근하고 나면 잠깐 자고 다시 학교 가야 되고 이 일이 반복돼 다 보니까 저도 너무 지친 거고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졌고 방에서 혼자 밤에 자해를 하고 또 아 어떡하지 하다가 또 자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적어주신 문장이 되게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힘들 때 이 감정을 모두 잊고 싶다는 충동이 들고 자해에 대한 충동이 들면서 그걸 참으려는 마음을 쓰는 그 힘조차 쓸 여력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해 충동이 올라와도 우리 이제 충동을 억제하는 전전두엽이 야 그래도 참아야지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아웃이 오면서 그걸 참는 브레이크가 풀려버리니까 탁 터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결론적으로는 날카로운 물건들을 이용해서 피를 보는 행동들이 좀 시작이 됐는데요. 예슬 씨한테 좀 질문을 돌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대체 그걸 왜 하냐, 어떻게 할 수 있냐, 하고 나면 아프고 끔찍한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좀 하고 나서는 어떠셨는지. 자해를 하고 나면 되게 이상한데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아 이제 이걸로 됐어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느낌. 저한테 자해는 좀 징벌적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이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그런 느낌 때문에 자해를 계속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책임 있는 내가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 라는 식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비슷해요. 본인을 굉장히 괴롭히던 죄책감을 잠깐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었겠네요. 네. 그러면은 개운해진 게 얼마나 가요?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길게 갔던 것 같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갔던 것 같고 근데 반복할수록 점점 그게 좀 짧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10분도 안 되고 한 번으로는 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하고 좀 이걸 되게 공통적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민지 씨도 좀 비슷하게 느낀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아까 썼던 내용을 읽어주셨던 거랑 같이 약간 이거를 참기 힘들어서 참을 힘이 없어서 한다라는 느낌이라서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욕구를 충족시킨 느낌? 정말 목마를 때 물 마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아프진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예슬 씨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는 그 효과라고 하면 효과가 지속이 되다가 점점 짧아져서 주기도 이제 아마 더 점점 짧아지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민지 씨는 어떠세요? 그거는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했을 때는 정말 일주일 아니면 며칠은 갔던 것 같은데 이후에는 하루 조금 더 지나니까 뭐 하루 안에도 몇 시간 조금 더 지나니까 조금 더 짧아지고 그래서 계속 점점 주기를 짧아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진료실에서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얘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강도도 점점 세진다라는 얘기도 듣고요. 돌이켜보면은 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졌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 지속 시간이 짧아지니까. 만족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속 시간이 짧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조금만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조금만 충동이 올라와도 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만족감이라는 기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뭔가 탁 하고 좀 느슨해지고 좀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인가요? 답답한 게 탁 풀린 느낌? 딱 시원하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혀있던 게 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네. 사람마다 이 자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자기 징벌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민지 씨는 약간 나한테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민지 씨는 그럼 좀 나한테 있어서는 어떤 심리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자해가? 정말 욕구를 해소한다는 거에 가까웠던 것 같고 답답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는 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내가 답답해서 뭔가 풀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는 게 없고 내가 떠오르는 방법은 머릿속에 하나 있는데 이걸 해보면 어떨까? 감정 해소의 수단이었던 거군요. 거의 제일 많이 듣는 두 가지 이유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기 징벌적인 의미랑 감정 해소. 네, 뭐 두 가지가 정말 가장 흔하죠. 그리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고요. 예슬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게 아 내가 좀 자기 징벌적인 목적으로 이 자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요. 왜 그렇게까지 자기 징벌이 필요했는지. 자해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추운 겨울에 베란다에 나가면서 나는 따뜻한 데 있을 자격이 없어 라거나 밥을 굶으면서 나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좀 부정적인 감정을 되게 억압하는 타입이었어요.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다니 난 나쁜 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억압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억압의 시도의 일환으로 자해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자해를 하고 나는 나쁜 아이니까 이렇게 해도 마땅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나한테 징벌적인 의미가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른 나이부터 나는 나쁜 아이다, 나는 이럴 자격이 없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가 저하고 엄마하고를 거의 구분을 안 하셨어요. 너는 내 피조물이야. 너는 내 거고 네 피와 살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시에 항상 남을 탓하세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너 때문이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그것도 너 때문이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제 탓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옆에서 그 타겟이 많이 되었겠군요. 네. 아빠는 좀 대등한 관계잖아요. 근데 저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를 많이 당해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다 제 탓인 것 같고 그냥 부정적인 감정 자체도 인정을 아예 안 해주셨어요. 울면 운다고 혼내고 그 혼내는 이유도 좀 웃겼는데 너가 울면 아빠가 나한테 화를 내니까 너 울지 마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채로운 이유로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받아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를 처벌하는 것까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이가 참 부모한테 받는 영향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부모가 해주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이미지를 확립을 하게 되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과정에서 예수 씨한테는 좀 상처가 될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좀 자기상도 부정적인 쪽으로 쏠리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다른 분들한테 뒤늦게 듣게 되는 건데 이게 자기징벌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분노 표출 방식이었구나 라는 얘기들도 많이 듣거든요. 좀 화나는 감정도 아무래도 있었겠죠? 아무래도 좀 그게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공존을 했죠. 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고 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면 안 돼? 그 두 가지 의미가 이제 상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을 올바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또 자해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부모님의 영림이잖아요.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그렇게 하셨지만 저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린인 저를 공격함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공격성을 대신 표출하는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에게 너무 화가 나고 정말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 내 가족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또 아니까 내 안에서 이 내적 갈등을 어떻게 정말 하기 너무 힘든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민지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감정 표출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감정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막말로 뭔가를 때려 부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스스로를 향하게 됐을까요? 사실 제가 다른 말일 수도 있는데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어려워했어요. 많이. 모든 거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해도 그거에 대해서 나 이거 불편해 라고 말을 못하고 아 내가 불편하면 조금 내가 피해야지 하고 말고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라도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것 또한 표출을 하면 누가 볼까봐 누군가가 이걸 봄으로써 내가 어떤지 알게 되고 그러면 또 걱정을 하게 될 거고 또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팔 앞쪽이면 잘 보일 수 있으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은 곳에 내가 잘 했다는 사실로도 또 누군가한테 짐이 되거나 뭔가 부담이 될까 봐 그런 것들까지도 걱정을 했군요. 네, 이것도 자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나중에 또 걱정하게 되는 게 여름에 반팔 입으면은 많이 드러나고 또 집에서 가린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막 씻고 나오거나 이럴 때 수영장 가거나 이러면 또 남들한테 보이고 그래서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나에게 보냈던 좀 반응들이 어땠어요? 친구들한테는 먼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유유상종이라고 자해를 하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다들 그냥 별로 아무렇지 않게 받아줬어요. 애들이 좀 착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하고는 별로 그런 게 없었고요. 부모님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엄마한테 들켰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목욕탕을 갔었는데 이게 흔적이 조금 된 거니까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셨나 봐요. 근데 그 이후에 딱히 티를 내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냥 모른 척 하셔가지고 저는 제가 들켰다는 것도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하시게 된 건가요? 작년에 계기는 사소했는데 제가 엄마하고 좀 되게 큰 갈등을 겪었어요. 그때 막 제가 울며 불며 막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거든요.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돼서 들어왔는데 제 팔에 막 피가 나고 있고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화를 내시다가 제가 그냥 계속 우니까 나중에 그냥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그 엄마 다툼 상황에서 잘 그게 하셔야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군요. 네. 민지 씨는 좀 어떠셨어요? 부모님께 가족들께는 여태까지 안 알리셨다고 하셨고 주변에 좀 아는 사람들 혹은 알아챈 사람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아무도 없었는데 한 번 딱 한 친구만 알아챈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저는 뜨끔해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눈치를 본 건지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이야기를 딱 한 번 그렇게 이제 장난치듯이 친구가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친구분은 뭐라고 좀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칼질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과 같이 아, 그 뜻인가? 어떡하지? 하는데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좀 오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오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 나온 것 같아요. 모두에겐 아니지만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편해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픈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그거를 계속 숨기고 살아간다는 건 가면 쓰고 살아가는 것 같고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두 분이 어떤 마음에 좀 어떻게 자해가 시작됐었는지 왜 반복됐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부터는 결국 나는 이런 방식으로 자해를 좀 벗어났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